생각하는 아코디언의 부산 박쌤입니다. 오늘은 5월 5일인데 지금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어린이날인데 1년에 한 번 있는 어린이날, 어린이들이 좀 마음껏 뛰어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비가 와서 마음이 조금 우울합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는 또 열심히 달려야 되겠죠. 자, 왕초보 기초연습곡 새새기 시집간의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꽃가마 타고 가네요. 꽃가마 타고 가네요. 여러분, 사실은 이 악보를 보고 여러분이 다 하실 수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두 가지 부분이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는 정확하게 내가 하는 것이 정확한지 안 한지 확신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레슨을 하고 가르쳐 보니까요, 잘못 생각하고 잘못 이해해서 익어진 습관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아, 그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독학을 하셨던 분들이, 그리고 좀 잘못 배우신 분들이,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니까 이해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거 고치느라고 사실은 또 조금 힘이 들고 지금도 힘이 들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명확하지 않습니다. 내가 분명하게 알고 가야 되는데 분명하게 알고 가지 못하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혼자 하는 게 잘 안 됩니다. 혼자 하는 게 잘 안 됩니다. 누군가의 인도를 받고 가면은 훨씬 편하고 쉽습니다. 혼자 하게 되면요, 통제가 안 됩니다. 자꾸 앞으로 가려 그러고 두 마디 네 마디 여덟 마디 막 끝까지 가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손이 내 의지하고 관계없이 가버리거든요. 그러면 안 됩니다. 쉬운 곡을 통해서 내 손가락 그리고 내 마음을 통제하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조금씩 조금씩 한마디 한마디 반복 훈련을 하시다 보면은 훨씬 좋은 연주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좋은 친구, 좋은 강의자가 되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요. 저하고 같이 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꽃가마 타고 가네. 이게 뭐 딱 보면은 한 박자 반 우리 나왔죠. 춤추는 하고 똑같죠. 그죠? 쏠쏠쏠. 근데 뭐가 틀립니까? 같은 음이 세 개 나오니까 좀 불편합니다. 한 박자 반 빼는 방법 지난 시간에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또 하겠습니다. 꽃가, 가짜가 짝에 걸리잖아요. 그죠? 궁, 짝, 짝. 궁, 짝, 짝. 밑에 베이스는 죽었다 깨어나도 한 박자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꽃자가 한 박자 반이니까 궁 한 박자 다 먹고 짝에서 반 박자를 빌려와야 됩니다. 빌려오고 손가락을 뗀 후에 솔이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같은 음을 칠 때는 앞에 있는 음을 한 반 정도만 낼 수 있도록 연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솔솔솔. 뭐가 틀립니까? 솔솔 꼭 감할 때 가짜의 8분음표 솔은 자기 혼자만 소리가 나야 됩니다. 다른 소리가 들어가면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솔.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솔. 선생님은 꽃가말 때 꽃자 한 박자 반이 많이 긴데요? 많이 깁니다. 처음 한 박자 반이 잘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반 정도만 소리 내고 반은 다시 손을 떼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음이 똑같은 음이기 때문에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반이고요. 그게 익숙하게 되면 조금 더 가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타고 가네. 솔라시라. 솔라시. 솔라시 한 박자 뭐 별거 아니죠. 그죠? 솔라시. 솔라시. 짝이 반박. 짝은 한 박자지만 소리 나는 부분이 반박입니다. 그죠? 반만 소리 나고 반은 소리 안 납니다. 하지만 오른쪽이 왼쪽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이 좌뇌와 우뇌가 분리가 안 돼 있으니까요. 왼쪽이 하는 대로 여기도 나도 모르게 그냥 반씩 뚝뚝뚝 끊어져 갑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노래에 타고가 이렇진 않잖아요. 그죠? 타고가네.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은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짝이 끝나도 오른쪽 소리는 뭐 하듯이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D7, 예, 오나타는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레미파. 파를 칠 때의 반음을 올리세요. 조표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타고가 내 할 때, 예, 라가 잡혀져 있잖아요. 그죠? 라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라는 왼쪽 베이스는 궁, 짝, 짝, 정확한 박자와 발성을 주고, 예, 1번 손가락이 내려와서 레에 딱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편합니다. 타이밍을 놓치지 않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은 마음에 안 된다, 놀면 안 된다. 왼손도 마찬가지죠. 마음의 준비를 미리 하시고, 손가락의 준비를 미리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음이 울럭거리지 않습니다. 준비가 되면은 음이 부드럽게 나올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솔솔솔 솔라시라. 꽃가마. 꽃가마. 타고가. 선생님, D7 잡기 어려운데요. 예, D7 잡기 어려우시면은 D 메이저를 잡으시면 됩니다. 마이너는 안 되고요. D 메이저로 대체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9살 새색시가 또 같은 음이 요번에 많이 나오네. 그죠? 9살 렐렐레. 렐렐레. 예, 어디까지? 예, 두 번째 레까지. 세 번째 9살 할 때에는 길게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솔로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왼쪽 따라가지 마시고요. 요 한마디를 가지고 몇 번을 해보십시오. 몇 번을. 그러면은 같은 음을 칠 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감이 옵니다. 그냥 치시는 게 아니고요. 생각을 조금만 하시고 치시면은 훨씬 이해도도 빨라지고요. 이해가 되어버리면은 예, 그쪽 방향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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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 예, 마지막은 살아있고, 솔, 파, 솔. 솔, 파, 솔, 파. 지금 이 세세식 시집가에는 같은 음, 그 다음에 한 박자 반 치는 것 줄줄이 나올 겁니다. 예, 요번 이 세세식 시집가에를 통해서 예, 그런 부분들, 한 박자 반의 부분과 같은 음을 칠 때에 음이 끊어지지 않고 부드럽게 연결될 수 있는 그 느낌을 꼭 예,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덤으로 새새식 시집가네라는 이 곡도 예, 잘 연주할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솔, 파, 솔, 솔, 파, 솔, 그 다음에 미, 솔, 미, 두, 솔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기초교재 양손 연습 예, 4분의 3박자 1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미솔 도 미 솔. 예, 양손 연습 좌와 우를 맞추는 가장 첫 번째 연습 1번에 예, 4분의 3박자 1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하나 한 부분 한 부분을 반복해서 익히셔서 내 몸에 넣어 놓으시면은 노래를 습득하는 시간이 훨씬 빨라집니다. 습득하고 난 다음에는 뭐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깎아야죠. 둥글게 둥글게 음이 둥글게 나올 수 있도록 깎으셔야 됩니다. 오늘도 역시 복습이었습니다. 수양버들 춤추는 길에 9살 세세시가 똑같습니다. 예, 앞에는 반박자가 나왔고 밑에는 한 박자가 세 개가 나오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자, 꽃가마 타고 가네. 오늘 배운 거 제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준비. 하샤. 세 박자가 그냥 나올 때는요, 왼쪽 베이스를 더더욱 정확하게 여유 있게 자기 박자를 다 주셔야 됩니다. 한 박자 반은 한 박자 반, 두 박자는 두 박자, 세 박자는 세 박자. 우리가 급하게 가다 보면은 세 박을 쳐야 되는데 두 박 반 또 막 두 박을 치고 확 가버립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베이스는 뭐라고요? 정확한 박자, 그리고 정확한 발성. 발성이란 말은
궁은 소리가 길다. 짝은 소리가 짧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예. 그러나 길든 짧든 한 박자다. 길이는 백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왼쪽 박자를 정확하게 맞추는 연습을 하시면 노래가 훨씬 규모 있어집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생각하는 아코디언의 부산 박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